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브렌트우드 타운센터 스테이션 역 앞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의 어떤 코엑스몰에 있는 것처럼 역에서 나오자마자 이런 대형 몰과 연결되어 있고 또 대형 하이라이즈 단지가 바로 연결되어 있는 브렌트우드. 예전에는 정말 제 기억에 정말 칙칙했던 그런 브렌트우드가 완전 힙하고 핫하게 지금 탈바꿈하는 그런 현장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현장에 와서 설명해 드릴 분양에 대한 정보는요, 바로 여기 보시면 어메이징 타워 1이 보이시겠고요. 그리고 바로 건너편에는 솔로 디스트릭트 또 타워 1이 보입니다. 곧 분양을 임박한 어메이징 브렌트우드 타워 5와 솔로 디스트릭트 타워 4에 관해서 알려드리고자 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실까요? 바로 역에서 나오자마자 스타벅스가 보이겠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는 맥도날드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금 얼스가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시네플렉스 극장도 들어와 있습니다. 또 요즘에 히트한 또 레크룸이라고 이렇게 맥주 한잔 하시면서 또 이렇게 알케이드 하는 그런 것들 들어와 있고요. 오른쪽에 세포라, H&M도 들어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이제 슬슬 날 걸로 지금 예상합니다. JJ빈이 아니구나. LL빈이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것은 어메이징 브렌트우드 타워 2와 3인데요. 원래 순서적으로는 타워 4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분양을 먼저 타워 5로 이번에 시작을 했습니다. 타워 4는 아직 렌탈로 전체로 돌릴지 아니면 반을 렌탈할지 아직 안 정해졌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타워 5가 이쪽 윌린독 쪽으로 지어질 53층의 고층 콘도 500세대가 넘는 정말 이름답게 이제야 드디어 어메이징하게 모든 유닛이 에어컨과 EV 기능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좀 특이한 점이 타워 1, 2, 3도 그랬지만 기간이 되게 길게 잡거든요. 그래서 2027년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보통 예정, 완공 예정일보다 좀 뒤처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2028년에 완공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게 더 메리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적금처럼 한 디파짓을 20%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그 정도로 내놓고 2028년에 키를 받을 때는 아마 확률적으로 차액이 많이 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너편 쪽으로는 높게 올라간 솔로 디스트릭 타워, 여기 또한 인기 있는 하이라이즈죠. 저기는 벌써 예전부터 에어컨이 있었고 밑에 홀푸즈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바깥으로 비 오는데 비 맞지 않고 밑에 지하 주차장 가서 홀푸즈에서 쇼핑도 하고 아주 편리한 단지인데요. 타워 4가 지어진다고 하니까 그 부지 앞에서 한번 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후다닥 건너와서 이렇게 지금 홀푸즈 앞에 서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또 솔로 구역입니다. 솔로. 솔로 디스트릭 타워 4. 지금 혹시 보시면 1, 2, 여기 3고요. 아직 완공은 안 했는데요. 벌써 분양은 이미 다 솔드아웃 됐고요. 그래서 타워 4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양이 임박했고요. 홀푸즈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여기 밴쿠버에서 올가닉 슈퍼마켓의 1인자죠. 네, 지금 뭐 시애틀 쪽에 트레이더 조우스가 있다면 저희 밴쿠버는 홀푸즈가 있잖아요. 신선한 과일 야채 뭐 등등이 다 있습니다. 바로 건너편에 또 BC 리코스토어가 있네요. 그러면 한번 온 김에 아보카도 한번 같이 한번 쇼핑해 볼까요? 아보카도.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들어오자마자 아보카도 있네. 바로 코앞에 아보카도가 있네요. 아 이거 하나 우리 와이프가 사오라고 그래서 하나 사와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쇼핑을 마치고 솔로 디스트릭트는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걸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주 편리하죠. 예, 바로 홀푸즈 내려가면서 솔로 디스트릭트 타워 4가 들었을 부지를 보고 계십니다. 예, 솔로 디스트릭트 타워 1, 2가 보이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타워 3는 벌써 이미 완판 솔드아웃 됐고 곧 입주를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솔로 디스트릭트 타워 4 마지막 타워가 들어갈 부지이고요. 이것도 분양을 아마 곧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은근히 날씨가 좀 추워서 입이 좀 얼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메이징 브렌트우드 타워 5와 솔로 디스트릭트 타워 4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참고로 스티븐 부동산 팀이 이 개발사들과 벌써 세일을 한 적이 있어서 먼저 Priority Access, First Access를 받을 수 있어서 연락 주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유닛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Thank you all for watching.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